안녕하세요. 또 다른 세상의 기적입니다. 베이킹소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식용 베이킹소다 효능, 활용법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원래 과자나 빵을 부풀려 볼륨감 있게 만들어주는 팽창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베이킹소다를 요리뿐 아니라 청소나 살균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법의 가루라 불릴 정도로 만능 살림꾼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이킹소다 활용의 모든 것을 알아볼까 합니다. 얼굴, 몸, 각질 제거. 베이킹소다는 얼굴이나 몸에 스크립제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와 물을 3:1로 섞어 피부에 바르고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입자가 고와서 피부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벌레에 물린 것, 베이킹소다와 물을 섞어 연고처럼 만든 다음 벌레에 물린 가려운 곳에 바르면 가려움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빛 세척, 빛은 머리의 기름기와 여러 헤어 제품 잔해물을 묻혀 있어 자주 세척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뜻한 물에 베이킹소다 1티스푼을 넣어 섞어주고 빛을 담가두면 빛의 묻어있는 때를 말끔히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족욕, 따뜻한 물에 베이킹소다 3티스푼을 녹인 후 발을 담그면 발이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욕실 청소, 베이킹소다는 락스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욕실을 청소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킹소다, 굵은 소금, 주방세제를 섞어 청소할 부분에 바른 후 문질러 닦아주시면 됩니다. 은식규류, 광택내기, 베이킹소다와 물을 3:1로 섞어 깨끗한 전에 묻혀 은식규류를 닦아줍니다. 물로 헹궈주고 물기를 말려주면 광택이 나는 식기류를 볼 수 있습니다. 가구 청소, 물에 적신 스펀지에 베이킹소다를 묻혀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벽이나 페인트 칠이 된 가구의 얼룩과 나서 등을 지울 수 있습니다. 냉장고 냄새 제거, 작은 통에 베이킹소다를 넣고 뚜껑을 열은 채로 냉장고에 넣어두면 냄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도마 살균, 도마는 깨끗이 씻어도 냄새가 빠지지 않고 세균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베이킹소다를 뿌리고 문질러 물로 헹궈주면 깨끗이 살균이 됩니다. 신발 탈취, 신발에 냄새가 심하게 날 때 베이킹소다를 넣고 흔들어 하루 정도 두면 냄새를 없앨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살균과 냄새 제거, 청소에 매우 효과적인 베이킹소다. 영상을 찍다 보니 집에 베이킹소다는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매우 많이 듭니다. 피부관리, 미용, 집안 여러가지 살림들 베이킹소다로 손쉽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또 다른 세상의 기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나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